디비전 프로퍼티 오브 제로 0이죠. 0의 디비전 프로퍼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그 중에서 하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A가 0이 아닌 상태에서 0을 A로 나누면 뭐가 될까요? 0이 되죠. 왜 그렇죠? 예를 들어서 0 나누기 7 해보죠. 7은 뭐냐는 거죠. 0 나누기 7은 뭘까? 겁니다. 물음표입니다. 이거는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걸로 기초해서 뭘 할 수가 있죠. 0 나누기 7은 무엇인가 하는 거는 미싱 팩터라고 하는 거 공부했었죠. 미싱 팩터. 그래서 미싱 팩터 찾는가. 그렇죠? 이거는 0 나누기 7은 무엇이다 이러면은 이거는 뭐죠? 0은 7 곱하기 무엇이잖아요. 7 곱하기 무엇입니다. 그죠? 그 7에다 무엇을 곱해야지 0이 될까요? 결과값, 프로덕트가 0이 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뭐밖에 없죠? 그렇죠? 0밖에 없죠. 이것은 0밖에 없습니다.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죠?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궁금해했던 것, 물음표로 되어 있는 이 녀석은 제로라는 거죠. 그래서 A가 0이 아닐 때 then 0을 A로 나누게 되면 그것은 제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렇죠?